기억이 조금 초라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어떻는가 한번 좀 이렇게 나 둘러봐야 될 이런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옛날부터 인연도 있죠. 그래서 다시 한 우리 양산 시민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당선인 신분에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것이 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일부 만났습니다. 말회관에도 들렸고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내보고도 그분들한테 좀 가서 우리한테는 좀 이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주던데 또 앞에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나 다른 또 이런 문제로 가지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니까 혹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제가 전달을 했고 마음은 좀 편치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. 뭐 어떡하겠느냐 불편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그런 내색은 하진 않았고 그럼 저한테 축하 메시지도 주셨고 뭐 다만 뭐 좀 여러 가지 이 폭을 앞으로 좁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면 저희들도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. 그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랬죠. 양산 시민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양산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문 전 대통령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꺼이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